반갑습니다. 삼천포백서의 300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첫 동출에 가는 날입니다. 블라스터 2A 문주갑 로드와 그리고 애기 케이스 7개 정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같이 낚시하면서 쓸 자작 채비 그리고 마리수 꼴찌 하시는 분 다시 리벤지 오실 수 있도록 삼천포 WKO 무료 승선권 낚시 1번지 만원 상품권 5매 있고 그리고 굿보이에서 지원해주신 태클 묶음 3개 준비했고요. 카스피안 형광 선글라스 야간 낚시에 쓸 굿보이 축광 테이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잘 보이네요. 댓글이 조금 헷갈렸는데 시작부터 라인을 잘 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오늘은 지금 배를 좀 흔들어야 되나 지금 조금 기다려 봐야 되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손새에서 지금 한수 올라옵니다. 이번엔 빨리 안 채셨네. 응? 이번 예, 그렇죠. 우리 입질은 잘 봤는데 잘 빠뜨리셔가지고 다섯 세고 채라 그랬거든요. 다섯 세고. 자, 안 빠지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거는. 아이고, 아이구야. 쭈꾸미 같은 문어 올라왔고요. 방생했습니까? 작은 씨알은 방생하면서 잡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있다가 한 7시 정도에 마리수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지. 앞에 있는 동생이 좀 열심히 흔들어 줘야 되는데. 야, 저거 문어면 저건 키로다. 야, 되시는 거 봐라.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배가 조금씩 밀려. 배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문어 낚시 처음 오시는 분이 계셔서 선장님이 가이드를 조금 해주고 계십니다. 요 제 앞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그쪽에서 오시면 제 잔소리도 들으시고 선장님 잔소리도 들으시고. 이게 스티로폼이 쫙 있으면 아까 얘기 들으셨죠? 줄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2, 3m 아래쪽으로 어장줄이 쫙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쪽 줄이 걸리는 거라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던질 때도 그렇고 채비 운영할 때도 그렇고. 자, 통영 구로장 라인만 잘 타면 충분히 마리수 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오전에는 손새에서 장원하신 분이 12수인가 13수 네, 그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간은 주간보다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지금 한 6시간 예상합니다. 6시간 낚시하는 시간은 4시에 이제 출항을 했고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문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선장님 잔소리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열심히 흔들라고. 물색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물색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삼천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삼천포보다는. 내 것. 야, 문꾸미 축하드립니다. 야, 저기 지금 선수 쪽에도 저거는 CR이 그래도 좀 되네요. 방생 사이즈는 아니고. 카메라 보여주고. 야, 축하드립니다. 야, 문꾸미 다리 하나 뜯어먹고 놔줘라. 뒤에 보면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시알은 방생하면서 지금 이제 재밌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한 3-400다마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구로장 액션은 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뭐 이렇게 특정 이렇게 정해진 액션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파로소 선장님은 이 밴드 조항글을 보면
좀 많이 흔드신 분들이 그나마 이제 두 자리 간다고 하시네요. 우리 딸내미들 이제 와이프랑 밥 먹으러 왔나 보네요. 보통 지금처럼 물색이 안 좋고 장마 기간에는 액션이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문어 활성도가 떨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흔들거나 고폐질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바닥만 끌거나 채비를 그대로 두는 문어가 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액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우리 하던 대로 열심히 채비 흔들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본인 스타일대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그냥 채비 가만히 놓고 잡으시는 분이 계시고 열심히 고폐질하고 흔들어가지고 또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 정해진 패턴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꽃창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보통 이게 이 구로장 낚시는 이 보시는 이 어장줄을 계속 돌면서 이렇게 타주기 때문에 마리수 하시려면 이 라인 한두 개 탈 때 한두 마리씩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마리수가 좀 가능합니다. 바람이 좀 있다 보니까 선장님 배질하시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애기는 흰색, 그 다음에 색동, 그리고 금동이 하나 달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사장님이 또 제 거를 올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지금 뽕돌 20호 쓰시죠? 네. 제가 20호로 바꿔야 되겠는데 제가 좀 가볍게 쓴다고 18호를 썼더니 그럼 제가 18호 바꿀게요. 아니 제게 좀 흐르는 거예요. 제가 20호로 바꿀게요. 일단 구로장이 뭐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좀 단조로울 수는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 구로장 라인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펙타클한 맛은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삼천포나 요런데 그런데는 이제 뭐 조류도 포인트마다 다르고 바닥 지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저는 구로장 낚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마리수도 조금 더 잘 나오고요. 네, 오늘 비효과가 지금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비닐로 꽁꽁 쌓아 매놨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비가 안 옵니다. 다행히 열심히 흔들어야지. 열심히 흔들어야지 내가 잡지. 중간중간 없으면 걷은 다음에 저 앞으로 캐스팅을 다시 해주는 거야. 그럼 배가 천천히 가면서 다시. 근데 지금 올리는 건 의미가 없지. 좀 있으면 이제 꼴창 나가거든. 지금 올리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차라리 지금은 그냥 바닥 쭉 찍고 끝까지 가는 게 낫는 거지. 안 그러면 바닥 찍을 때쯤 이제 어장 나가니까. 땅 걸렸어. 굴이요, 굴. 굴? 네. 굴도 문어처럼 올라와요.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하다가 네. 굴을 몇 번 올리잖아요? 네. 그럼 실제 문어 걸었을 때도 아예 또 굴인가 보다 하고 대충 올린다고. 그러다 문어가 빠진다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고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올려야 돼, 무조건. 네. 그래야 한 마리라도 더 잡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많이 흔들다가 바닥을 이제 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고폐질도 있고. 근데 바닥을 끌면 이 굴 껍질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솔직히 올리다 보면 문어처럼 올라와요. 굴 껍질도. 작든 크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끝까지 올려보시고 고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문어는 2차 산란할 때가 안 됐지만 굳이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산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진짜 막 문꾸미 같은 씨알이 지금 거의 한 두세 마리 올라왔거든요. 뭐 킵 사이즈도 있지만 뒤쪽에서 오늘 좀 큰 다마가 지금 두 마리 올라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량도 지금 요 인근은 다 그냥 구로장 밭입니다. 구로장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로스 선장님이 평소에 손님 없을 때도 계속 어장 다니면서 그 탐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뭐 믿고 타는 카로스 옵니다.
통영 풍아리에서 출조를 하고요. 자, 오늘 채비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코마로 앞쪽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던 그거랑 지금 같은 색동인데 이제 조금 더 천 제주보다는 약간 좀 반짝이 스타일 그걸로 써봤고요. 미코스는 금동이 있고요. 최대한 캐스팅을 저 앞쪽 대각으로 해가지고 멀리에서 쭉 훑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나도 던졌는데 배가 오니까 벌써 채비가 저기가 있다고. 그럼 이제 탐색 범위가 더 떨어지는 거지. 좁아지고. 자, 일단 선장님이 바닥을 두들겨라. 일단 지금 멘트를 해주셨는데 문어들이 지금 생각보다 굴껍질 밖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바닥을 두들기란 얘기는 열심히 두들겨서 이게 문어가 진동에 약하기 때문에 굴껍질 안에 숨어있던 애들이 이제 그 진동을 이제 느끼고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그거를 이제 걸어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 더 두들겨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대구에서 이제 문어 낚시 첫 입문하신 조사님이 계셔가지고 선장님이 지금 바로 옆에서 지금 1대1로 붙어가지고 잔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보통 이제 저렇게 이제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를 들으면 오늘 마릿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권동렬님이 이게 약간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아실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막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껍질이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굴껍질이 막 여러 개가 뭉쳐서 올라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다 보면 이제 조류발도 받고 하다 보면 문어가 막 진짜 펌핑하고 차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문어다 싶어서 이제 막 올렸는데 그 껍질이 올라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문어 입질이 와도 평소보다 조금 챙길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입질 받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입질 온 거를 빠뜨리면 정말 속상하기 때문에 입질이 왔다 싶으면 여윳줄 감고 한두 번 입질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시는 게 힘들게 문어 입질 받은 거 조가로 연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일단 입질 온 거는 아박에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살점 형님 다섯 써야 된다니까. 다섯 다른 사람 둘 셋 셀 때 형님은 다섯 써야 돼. 다섯. 이게 보통 입질이 왔을 때 빨리 안 채면 이 문어가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문어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이 문어는 자기 영역을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생활을 하는 애들이라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침입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문어는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까딱까딱 입질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문어가 느끼기에는 도망가는 그런 약간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잡습니다. 보통은 물론 뭐 늦게 채서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채셔야 됩니다. 입질이 오면 입질 맞나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 여윳줄 감으면서 다시 한번 입질 맞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채셔도 웬만하면 안 도망갑니다. 빨리 안 채셔도 돼요. 네버. 쉽게 절대 안 도망갑니다. 천천히 채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뭐 유튜브 다른 영상을 보셔도 입질 느끼고 여윳줄 감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채거든요. 절대 빨리 안 챕니다. 챔질하는 타이밍도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하셔서 지금 시즌에는 평소보다 한 두 템포 세 템포 늦게 가셔도 쉽게 안 넘어갑니다. 그게 오히려 안 빠뜨리고 문어를 올릴 수 있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여조사님. 야, 올라온다. 많은 문어, 많은 고기. 천천히. 야. 일단, 포스가 달라. 여유가 있으셔?
선수는 여유가 있어 일단. 문어예요 문어? 문어 있어요 문어 있어요. 아, 굴껍질 안고 올라왔네. 굴껍질 안고 올라왔어. 이게 지금은 진짜 올리기 전에는 몰라요. 일단 무조건 올려봐야 돼요. 입질 온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안 쳐도 됩니다. 아이고 씨,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어장에서는 최대한 캐스팅을 전방 대각선 어장출 앞으로 캐스팅을 해서 배가 천천히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닥을 찍을 때쯤에 거의 이제 내 앞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리시는 것보다는 대각선 건너편 어장출 쪽으로 캐스팅을 하시는 게 탐색 범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넓힐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이게 지금 야간 밤문어 낚시는 좋은 게 제가 이제 낚시 가기 전날에는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낚시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 이제 많이 졸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오후 낚시다 보니까 잠을 어제 좀 잘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도 평소보다 좀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덥지가 않아요. 이게 여름에 문어 낚시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마 끝나고 주간 기온 올라가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문어도 일단 안 나오고요. 일단 수온이 확 올라버리면 돌통으로 숨어버리고 씨알은 커지겠지만 덥고 힘들고 문어 안 나오고. 근데 이 야간 낚시는 일단 시원하고요. 날씨가 시원하고 뭐 조가도 지금 삼천포가 이번 장맛비 오기 전에 주간보다 야간 조항이 더 좋았어요. 그 정도로 어찌됐든 간에 문어는 뭐 야행성에 가까운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뭐 스케줄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 뭐 주간 낚시만 이렇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수에서 우리 풍각 사장님. 야, 되시는 거 보니까 걔는 좀 CR이 되겄는데? 굴바위 아니야, 굴바위? 차? 굴껍질도 가끔 차요, 조류받아가지고. 굴껍질도 산대니까. 어, 문어다. 문어다, 씨알 좋다. 야, 한 방에 올라, 한 방에. 야, 축하드립니다. 큰 씨알 하나 올라왔네, 큰 씨알. 야, 오늘 보니까 되는 날인데? 문어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문어. 아, 또, 씨. 야, 우리 청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왜 이러지? 그치, 일단 걸었다 싶으면 최대한 낚싯대 수평이나 살짝 내리시고 천천히 릴링 해주는 게 빠지는 확률이 줄죠. 아, 우리 청도 형님 오늘 날인데? 저러면 이제 한 잘하면 두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앞에서 좀 빠뜨려줘야 우리가 좀 주워 먹는데. 애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나, 얘네들이? 애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나? 우리 선장님도 이제 1대1 지도 나오셨습니다. 1대1 지도.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자, 바로 어장출 앞에까지 캐스팅이 오잖아요. 그쵸? 저기서 뚝 떨어져야 바닥, 지금 수심이 한 14m에서 한 16m 되거든요, 여기가. 그 정도 했을 때 바닥 찍으면 이제 내 앞에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천천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 제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손맛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손맛을 봐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야, 우리 진주에서 오신 조사님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보면 챔질을 하고 이게 로드를 세운 상태에서 릴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통은 거의 다 이제 올라오면 로드를 이렇게 한 수평이나 살짝 아래로 내려서 이제 릴링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이건 뭐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보통은 챔질해서 릴링하면서 로드를 점점 수평 가까이 내려줍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맞는 패턴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아까 어쩐지 채비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고수에 좀 이렇게 냄새가 풍기더라고. 그런 분들이 꼭 절대 자기는 고수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문어낚시 얼마 한지 얼마 안 됐다고. 원래 갑오징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천포에서 이제 제우스 타시고. 근데 올해 이제 문어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어우, 잘 잡으시네. 안정적으로 저만 좀 잡으면 되는데.
지금 통영에 있는 파러스호 타고 있습니다. 파러스호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파러스호 검색하시면 밴드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오후배 타고 있고요. 오후 4시에 출항해서 10시에 이제 입항을 하고요. 낚시하는 시간 한 6시간 정도,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선비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이요. 삼천포도 올해 야간 문어낚시 나가는 배들이 좀 늘었습니다. 통영은 이게 이제 어장낚시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쭉 있어 왔는데, 이제 삼천포도 올해는 지금 뭐 WKO, 그 다음에 뭐 그 브라더 피싱, 이런 배들이 지금 야간 문어를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뭐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8월 달에도 삼천포에서 동출을 한번 진행할 거거든요. 일단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동출 일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중간중간 일정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아마 이제 게시글이 올라갈 때 알림이 바로 갈 겁니다. 일단 8월 초 약간 지나서 일단 삼천포에서 8월 동출 일정을 한번 다시 게시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바람이 다행히 지금 비는 안 오고 있는데 바람이